빠르시다. 어서 왔습니다. 육상길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벌어진 것 같은데. 오장 벌어진 것 같아. 같이 출발해야겠다. 에이, 우리 주인은 빠른데. 야,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와, 근데 지금 몇 시에 뛰신 걸까? 자, 공식 기록 알려드리겠습니다. 90m 뛰었잖아요. 이준이 11초 36. 11초 36. 예. 100m를 뛴 잠깐만. 김구경. 11초 63. 11초 36, 11초 64. 0.3초 차이네. 준이 이겼네. 준이가 이겼어요. 이준이가 이겼습니다. 90m지만 예. 잘 달리시네요. 잘 달리죠? 네. 몰랐을 거예요. 나 이준이 그렇게 밝은 모습도 처음 봤네. 내가 이준이. 아까 그 육상계 자존심 뭐 이런 거 운운했거든요. 지금 뭐 기분이 어떻습니까? 착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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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이길 줄 알았어요. 네. 10m 큰 거리긴 하지만 예. 그래도 제가 육상 또 현재 국가대표니까 좀 자신이 있었는데 당황했어요, 굉장히. 예예, 이거 방송 나가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워낙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 빠르시니 예. 100m 정정당당하게 정면 대결을 100m 정정당당하게 대결 다시 네. 똑같이 그냥 100m. 준이야, 이건 진짜다. 야. 아니 저는 90m, 100m를 한 번 더 하겠다 이건 줄 알았는데 100m를 놓고 그러면 이제 저 시간으로 합시다. 그러면 네, 똑같이 100m를 하는데 네, 핸디캡으로 1초 핸디캡. 1초요? 1초. 1초가 엄청 큰 건데 1초면 10m 접어준 것보다 더 해준 거니까 사실 1초면 굉장히 크죠. 엄청 긴 시간입니다. 육상에서는 육상에서는 거기에 한 수천 명 들어올 거예요. 그 사이에 1초 빨리 들어와야 돼. 0.5초 가겠습니다. 0.5초. 잠깐, 이걸 딜을 하시네. 아니, 나도 그런데. 딜 전문가네. 예. 빨라, 할머니가 좀 빨라. 주님 빨라. 0.5초? 아, 1초 주셔야죠. 1초 핸디캡은 줘야죠. 네. 똑같은데. 1초 하겠습니다. 1초. 제가 동시에 딱딱 재거든요. 네. 네. 정확히 재기 때문에. 1초 핸디캡. 해보겠습니다. 네. 이준이 괜찮으겠어요? 1초만 예 하면 돼요. 이번에 시간 핸디캡 한번 받아봅니다. 네. 1초 핸디캡. 궁금하긴 하다. 얼마나 차이 날까? 2차 대결입니다. 2차 대결. 이번에는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제자리에! Ready. 출발했습니다. 됐어. 출발했습니다. 됐어. 와. 와, 빠르다. 진짜 빠르다. 우와, 표정. 와. 됐어. 아, 김구경 빠릅니다. 김구경 빠릅니다. 김구경 빨라요. 됐어. 아, 김구경 빠릅니다. 김구경 빠릅니다. 김구경 빨라요.
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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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국영 빠릅니다. 김국영 빠릅니다. 김국영 빨라요. 김국영, 김국영, 김국영 빠릅니다. 김국영, 김국영. 통과! 통과! 김국영, 김국영. 통과! 통과! 김국영, 김국영. 통과! 통과! 쭉쭉 나가는 거예요. 쭉쭉쭉. 와, 진짜 빠르다. 딱 50m 지나니까 확 쭉 나갔나. 눈이 안 보여. 1초 못 이겼을 것 같은데. 아, 1초, 1초 차이 났다. 이거 1초 차이 났다. 1초 차이 났겠다. 1초 차이 났겠다. 야, 요 시간이 궁금해. 요 이거 지금 1초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말이죠. 아, 지금 출발선에서 봤거든요. 야, 진짜 긴장을 많이 하면서 다리를 덜덜덜덜 떠지는데. 제자리에! 짚어드려요. 짚어드려요. 출발 타이밍 한번 놓쳤죠? 네. 그쵸? 네. 놓쳤어. 그랬어요? 네. 아, 지금 뭐 두 선수가 가뿐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기록은 나와 있죠?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국영 선수 기록 먼저 발표합니다. 1차 시기는 11초 63. 네. 이번 기록은 11초 51. 오. 11초 51. 예. 네. 아, 예. 11초. 11초 51. 아. 예. 네. 아. 네. 자, 이준희 기록. 이준희 기록 발표합니다. 야. 제가 11초 몇? 11초 5일. 5일이면은 일단 12로 들어와야 돼. 예. 앞에가 12. 12지 무조건 12. 앞에 12초. 어, 12초. 오. 12초. 4자로 하면 된다. 4자. 4자. 5보다 안으로 들어오느냐 바깥이냐? 5보다 안으로 들어오느냐 바깥이냐? 5 안에 들어오면 이. 12초. 4-2! 4-2! 4-2! 와, 이겼다! 야, 0.09초! 09초! 해냈다, 준이야! 0.09초! 준이 떨린다! 준이 떨린다! 1초를 내가 이겨야 되겠다고 했는데 0.09초 모자랐어요. 야, 이거 참 1초 핸디캡도 사실 근데 이준희 선수 물론 잘 달리지만 이 1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김국영 선수가 우리 한국식 기록 10초 07이잖아요. 우사인 볼트가 9초 55예요, 그죠? 네, 58입니다. 9초 58.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하고 0.5초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기록인데 0.5초 차이야? 세계 신기록이랑 한국 신기록이랑. 미안합니다. 이게 홈터세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냥 들어오는 대로 눌렀거든요. 예, 그래서 0.09초로 우리가 정말 미세하게 미세하게 이준희가 이겼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한다. 미안합니다. 예. 아, 승부는 정정당당하니까 네.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네.